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연예계 만능 엔터테이너 현영 씨. 언제나 카멜레온 같은 변화를 꿈꾸는 그녀와의 행복한 데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민,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을 잃지 않는 여인, 네, 현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대지 홍보에 나선 현영 씨, 시민들에게 바베큐를 선보인다 정신이 없는데요. 그녀의 마음만큼 인신도 넉넉한 현영 씨, 음식이 담는 손이 남며느리 같죠. 남성 파트너분과 함께 홍보대사를, 공동 홍보대사를 한다면? 저는 사실 몸짱이신 분들과 함께 홍보를 하고 싶어요. 조인성 씨, 정혜로 씨, 뭐 김정국 씨는 군대 갔고, D 씨, 뭐 이렇게 배 쪽에 초콜릿들을 이렇게 한 판씩 가지고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과 분들.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저는 예. 그 나름대로 강호동 씨를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오, 이미지 안 맞아요. 강호동 씨 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살찌는 데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KBS 하이파이브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현영 씨. 한시다, 한시. 현영 씨는 하이파이브를 통해 고소공포증도 이겨낼 정도로 강도 높은 촬영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힘들어. 아니 고.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떡하니? 한밤중에 산꼭대기에서 미끄럼을 태우지 않나. 이것도 이번 촬영 끝나고 쓴 멍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멍이 들거나 어디 까지거나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성화해가지고. 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멤버들. 인지 같다고. 인지 같다고. 여기서 바뀌었어요. 왜냐면 배를 봐도 약간 새끼도 있는 것 같고. 공기가 찬 현영 씨는 최근 동료들의 결혼에 부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형부랑 김영기 씨, 형부. 형부랑 너무 행복하게 사시고 아이들도 너무 잘 커서 부럽고. 박경림 씨도 신혼이잖아요. 굉장히 알콩달콩 재밌게 살더라고요. 저희 하이파이브 촬영하는데도 가끔 와요,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지금 어딘가에 있을 그 짝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시죠. 금전적으로도 좀 해결을 받았고요. 음식도 잘하고요. 현모양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에게 와주신다면 제 모든 걸 바쳐서 당신 삶을 행복한 무지갯빛으로 바꿔드릴게요. 사랑해요. 누굴까? 근데 허무하다. 어디서나 당당하고 건강한 미소를 잃지 않는 현영 씨. 현영 씨의 행복 바이러스를 시청자들에도 팍팍 전해주길 바랄게요.